이 충주 오름수위에서 수초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수초 작업을 했는데 이제 의도와 다르게 이쪽 지역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네, 영월 쪽에 비가 폭우가 내렸대요. 세차 소나기로 해서 지금 수위가 지금 아침에 예보상은 내일 오전까지 24시간 기준으로 50cm였는데 지금 몇 시간 안 차는데 벌써 1m가 불었어요. 야, 이렇게 오늘은 수초 낚시를 하기 위해서 수초 작업까지 하고 준비를 만만치 않게 했는데 완연하게 다 잠겨버리고 물이 너무 차가지고 저번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맨땅에 낚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안에 일단은 급하게 지금 빈대를 펴가지고 연안 쪽으로 더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충주 오름수위 수초낚시 어떤 표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오늘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못 보았던 붕어 오늘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수초 앞에 3위대, 36대 기준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작업을 해놓고 한 5시간 후 이제 낚시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물이 급격히 불어오르면서 갑자기 포인트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긴대를 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안에 제일 가깝게 붙여서 낚시를 할 수 있을끔 포인트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포인트 형성을 해서 수초 앞에는 이제 오름수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회유를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붕어를 포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붕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다 생각되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배치를 했고 짧게는 2, 6대부터 길게는 4, 8대까지 총 11대의 낚싯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11대 중에서 이틀 두세 번만 받으면 오늘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번 편에 못 잡았던 붕어, 이번 편에 꼭 잡겠습니다. 붕어다. 귀엽구만 나는구나. 역시 충주호야. 이야. 멋지 멋지. 아차. 월척 붕어입니다. 역시
예, 충주어 붕어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붕어 오늘 만나네요. 이야, 멋진 쥐올림과 함께 나온 붕어입니다. 30, 한 2, 3 되겠네요. 야, 간만에 오름수에 올해 첫 만나는 붕어입니다. 저 언제나 자, 이야, 자, 오, 후, 허리껌, 허리껌, 야, 아따, 빨로 쳤다, 예, 하, 예, 지금 저녁 식사를 하려고 막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라온 겁니다. 멋진 찌올리는 걸 골랐는데. 야, 이것도 아까 33, 34 비슷한 사이즈네. 야, 멋진 쭈올림에 나와주네요. 멋집니다. 깨끗하다. 빵 끝내주네요. 크, 채색이냐. 예, 지금 케미를 꺾고 밤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낮에보다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물 차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수위가 상당히 빨리 올라오고 또 부유물도 많이 떠내려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찌를 툭툭 쳐가지고 찌가 눕습니다. 그런데 또 물은 차오르니까 찌탑은 계속 내려야 되고 상당히 여건은 안 좋은데, 일단 초저녁에 그래도 붕어 두 마리 월척을 봤으니까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한번 허리급 이상의 사이즈를 한번 내려보도록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대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어떤 결과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물이 차다 보니까 보이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떠내려 와가지고 찌가 서질 못해요. 그리고 찌가 서도 보이물들이 밀고 가가지고 원줄이 가라앉지도 못하고, 일단은 이게 좀 보이물이 빠질 때까지 좀 쉬었다가, 지금 현재 시간이 9시밖에 안 됐는데 하나 1시, 12시나 1시까지 가면 바람이 바뀔 때 그때 다시 낚시를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니면 상황 더 안 좋아질 건데 걱정이네요. 오름수에 이때는 이럴 때도 간혹 있으니까 크게 뭐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턱 들어가서 턱 유물인가? 이렇게 끌려가는데 동물이 할 수도 있겠구나. 찌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네, 맥입니다. 아, 보유물도 상당히 많고, 낚시를 다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유물이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야, 이 상황에서 낚시를 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데, 맥이가 찌를 이렇게 올려준 것도 문제가 있네요. 아이고야. 아씨, 상당히 큰 괴물이 같았었는데 아깝네요. 지금 이렇게 목줄이 터져 나간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오름수 때는 낚시하기 힘든 상황에도 입질을 한번 받으면, 이렇게 빅사이즈의 붕어를 받으면 이런 현상이 간혹 나오곤 합니다.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끌려가는데 동물이 할 수도 있겠구나. 네, 지금 잠시 쉬었다가 보유물이 좀 빠지길 기다렸다가 다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보유물이 살짝 빠진 것 같더니 이제 방류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보유물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게 보유물이 너무 많으면 찌를 끌고 다녀가지고 도저히 낚시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아,
예, 지금 새벽 4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있으면 동이 틀 건데 지금 이제 오름수위다 보니까 부유물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끊고 일단은 어차피 부유물 때문에 또 두세 시간 낚시 못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6, 7시까지 휴식을 취하고 오전 낚시 좀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 오름수위 때는 이 부유물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유물이 일단은 뭐 들어오면 좀 쉬었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은 뭐 중간중간 쉬기도 했는데 일단은 부유물로 인하여 잠깐 쉬었다가 아침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이게 아침에 해가 밝아서 낚시 좀 오전 낚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바닥 밑으로도 부유물들이 엄청나게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걸리면 찌가 안 착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던지면 저쪽에 가 있습니다. 예, 도저히 오전 낚시도 안 될 것 같고, 아 오늘은 뭐 아쉬운 오름수위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지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 못 던지네. 예, 오늘 하루도 이 충주 좌대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진짜 생각보다는 붕어는 두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은 여섯 번의 입질, 또 낚시 시간이 짧았는데 불구하고 많은 입질을 받았고 재미난 상황도 연출이 많이 돼서 상당히 재밌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편안하게 오름수위 봤다는 것도 하나의 또 즐거움이고, 일단 오늘 여기서 낚시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 좀 시원한 데 찾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